목사님이 알려주신 enthusiasm 이해했나요? 그런데 패션이랑 어떻게 달라요? 한번 살펴볼까요? enthusiasm 어원을 살펴보면 in, 안에라는 뜻과 fierce, 신이라는 뜻의 합성어로 enthusiasm이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둔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단어라고 합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심을 품는 느낌? 곧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면 솟아나는 열심이 enthusiasm 느낌이라 보통은 신들린 듯한 열정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고 하네요. enthusiasm 영영풀이를 살펴보면 enthusiasm is great eagerness to be involved in a particular activity which you like and enjoy or which you think is important. enthusiasm이라는 것은 great eagerness 커다란 대단한 열망이에요. to be involved in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in a particular activity 특정한 특별한 활동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which you like 당신이 좋아하고 and enjoy 즐기고 or 또는 which you think is important 당신이 생각하기에 중요하다라는 거 생각하는 그런 것에 관련되어 있는 커다란 열망을 말한다고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enthusiasm 발음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나라의 한글로는 젠말놀이라는 것이 있는데 영어에는 tongue twister이라고 혀를 twist 꼬는 거죠. 혀가 꼬일 정도로 발음이 어려운 발음들을 묶어놓은 그런 놀이이기도 하고 아니면 혀를 풀기 용도로 쓰이는 놀이인데요. TH 사운드가 우리나라 발음에는 자음으로 동일한 발음이 없어서 한국 사람들이 TH 사운드를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TH 사운드, tongue twister를 한번 연습해 볼게요. 네, TH 사운드 전에 우리나라 젠말놀이 한번 볼까요? 간장공장 공장장은 장 공장장이고 된장공장 공장장은 강 공장장이다. 경찰청 철창살은 외철창살이고 검찰청 철창살은 쌍철창살이다. 이렇게 뒤쪽 발음이 저는 어려운데요. 뒤에 받침들이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좀 어렵게 느껴지네요. TH 사운드는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혀를 살짝 낼름하는 느낌이에요. 혀를 씹으면 안 돼요. 혀를 낼름하면서 뱀이 혀를 쓱 하고 내미는 그런 듯한 약간 바람소리 살짝 그래서 쓱 하는데 그렇다고 쓰는 아니에요. 또 뜨도 아니에요. 그렇게 정확한 발음은 아니고 이렇게 바람소리가 살짝 새어나는 듯한 그런 쓱 이렇게 하는 발음인데 한번 혀풀기 tongue twister 해볼게요. I thought of thinking of thanking you. 여러 번 연습하면 조금 쉽고 부드러워지고 점점 빨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tongue twister의 묘미랍니다. 그래서 thought 이거 특별한 이제 뜻이 있어서 연결한 건 아니고 TH 사운드 연습용이기 때문에 굳이 해석을 하자면 나는 생각했다. 당신에게 감사드릴 생각을 생각했다. 뭐 이런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enthusiasm 한번 보면 in 위에 이렇게 음절처럼 나눠 보면 in과 few 영어 발음에는 영어 단어에는 액센트가 있어요. 그래서 액센트를 살려줘야 더 부드럽고 그리고 어쩔 때는 액센트를 살려주지 않으면 전혀 못 알아듣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액센트를 살려주어야 합니다. Few에 액센트가 있어서 in few 하고 S가 두 개가 있는데요. 뒤쪽에 이 S는 모음 사이에 오면
스 발음보다 몸에 더 가까운 유성음인 z 발음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enthusiasm이 되는 거예요. enthusiasm, enthusiasm, enthusiasm.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연습하고 나서 tongue twister까지 하고 나면 더 부드럽게 연결이 되겠죠? enthusiasm. 다음으로 패션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했는데 패션을 enthusiasm보다 우리가 먼저 접하게 되는 먼저 알게 되는 열정이라는 단어가 되겠죠. 근데 한국어로는 열정 똑같이 쓰이지만 패션에 그리스어 빠스코라는 그런 어원에서 출발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어 빠스코는 고생하다, 힘든 일을 겪다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자주 보게 되는 영화 제목 중에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을 묘사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쓰인 이 패션은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뜻으로 그 어원에 충실한 뜻을 가지고 있게 되겠죠. 패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꺼이 받아들인 고난, 신성한 고통을 이르는 단어로 패션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션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통해서 보면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위해 기꺼이 고통을 받는 것, 우리도 너무나 좋아하고 열정이 있는 그런 일들에 한해서는 거기서 받는 고통을 인내하고 감수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과 연관이 있는 단어가 바로 패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있는 패션의 어원을 두고 있는 컴패션이라는 또 단어가 있는데요. 컴, 함께라는 어원과 패션, 지금 고통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다른 사람과 함께 고통을 받는 것을 자비, 연민, 동정심이라는 단어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패션의 영년 뜻풀이를 보면 Passion is a very strong feeling about something or strong belief in something. If you have a passion for something, you have a very strong interest in it and like it very much. 여기 보면 strong feeling, strong interest 해서 passion은 뭔가 강한 어감을 가지고 있어요. 고통이라는 단어에서 시작을 해서 그런지 강한 어감을 가지고 있어서 요즘에는 이런 열정이라는 뜻에서 더 이런 강한 어감으로 확대가 되어서 패션이 욕망이라는 좀 육체적인 의미의 욕망, 욕정이라는 뜻으로 또 확대되어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패션 발음을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열정이라는 단어의 P로 시작하는 이 패션은 우리나라에서 오, 패션 죽이는데 할 때 그 패션은 우리나라의 그 패션은 원래는 F 사운드, 영어 원래 단어는 F-A-S-H-I-O-N, 패션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발음에는 P 사운드와 F 사운드가 구별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P읍으로 다 똑같이 쓰고 있죠. 그래서 F 사운드를 굳이 한글로 표현하자면 피읍으로 표시를 예전에는 했다가 또 요즘에 히읗으로도 했다가 여러가지 혼용을 해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발음에는 F 사운드 자체가 동일한 발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비슷한 발음으로 표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패션 죽이는데 할 때 패션과 지금 열정의 패션 발음의 P 사운드와 F 사운드를 구별하는 tongue twister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 사운드. Four furious friends fought for the phone. Four furious friends fought for the phone. F 사운드는 윗니를 아랫입술을 깨물지는 말고 살짝 발음이 새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살짝 갖다 대면서 윗니를 아랫입술에 살짝 대는 거죠. 이쪽 왼쪽 이미지 그림처럼 이렇게 윗니
토끼 이빨 앞에 앞니 큰 이빨 있잖아요. 그 큰 이를 아랫 입술에 살짝 대고 그 새어나오는 발음을 하는 것입니다. Four furious friends fought for the fawn. Four furious friends fought for the fawn. 굳이 뜻을 보면 네 명의 furious 아주 매섭게 화가 난 friends 친구들이 fought 싸웠다. For the fawn. 뭘 위해서? 뭐 때문에? Fawn. 뭐 전화기 때문에 싸웠다. 가 되겠죠. 그리고 P 사운드를 연습하는 Peter Piper. Peter Piper tongue twister는 아주 유명한 tongue twister예요. Peter Piper picked a pack of pickled peppers. A pack of pickled peppers Peter Piper picked. If Peter Piper picked a pack of pickled peppers, where are the pickled peppers Peter Piper picked? 이게 P가 연결이 계속 연속적으로 되어 있어서 어렵게 느껴지는데 제가 요령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영어에서는 의미 단위를 반복되는 의미 단위를 나누어서 따로 연습하고 합치면 굉장히 발음하기 연습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Peter Piper picked와 A pack of pickled peppers가 앞뒤로 순서를 바꿔가면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Peter Piper picked 따로 연습하고 A pack of pickled peppers A pack of pickled peppers 따로 연습한 다음에 합쳐보는 거예요. Peter Piper picked A pack of pickled peppers 또 이제 순서를 바꿔서 A pack of pickled peppers Peter Piper picked If Peter Piper picked A pack of pickled peppers Where are the pickled peppers? Peter Piper picked 이렇게 따로 두 가지로 연습한 다음에 한번 합쳐보세요. 마지막으로 Peter Piper 연습해보고 마칠게요. Peter Piper picked a pack of pickled peppers. A pack of pickled peppers Peter Piper picked. If Peter Piper picked a pack of pickled peppers, where are the pickled peppers Peter Piper picked? Enthusiasm과 Passion 이제 어원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두 가지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 느껴지시나요? 오늘 살펴본 enthusiasm 그 어원처럼 저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심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면 솟아나는 그 열심을 찾고 이렇게 영어로 열심을 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주시는 그 열심을 열정으로 enthusiasm으로 솟아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